1일차 마지막 경기로 펼쳐지는 모비스와 전자랜드의 U15 경기 1쿼터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팀오프로 출발했습니다. 김민석 안쪽 투입 그리고 박준식 자 불발됐고요. 그리고 김민석 빠르게 또 한번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. 김민석 오른손 레이업 놓치지 않습니다. 제 공격은 계속해서 박준식이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정혁 아하 선수들도 이제 뛰다 보면 저희도 예전에 경기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캐스터님 누군지 생각 안 나는데 네. 순간적으로 제가 공을 빡 막았거든요. 네. 예.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어허! 추가 자유투 가져왔습니다. 어허! 추가 자유투 가져왔습니다. 네, 예. 시간이 자, 짧게 패스를 해야죠. 이정혁 들어갑니다. 버저비터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카운트를 6학년 경기에서도 예 이름이 갑자기 또 준비했을지 지켜보겠습니다. 두 팀의 2쿼터 전자랜드의 공격 또다 여유를 불렀다. 자 2차구 득점 실패 하지만 풋백 득점 성공합니다. 황민재 공격지연 시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. 박지섭 득점 성공 엔드원을 가져왔습니다. 네 예, 아쉽네요.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. 김준석 선수 네. 예, 네. 아쉽네요.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. 김준석 선수 페이크 동작 어허 지금 거의 파리채 파울 네. 빡 소리가 났거든요. 그렇죠. 소리가 상당히 컸어요. 이창우 자 손으로 건드려서 패스로 연결됐고요. 기부행고 어허 기부행고 강민현의 부저가 울리면서 양팀의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. 현재 24대 7 점수 차이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전반전 확실한 예, 3번 포지션에서 소화를 할 것 같습니다. 자, 3쿼터는 모비스 아하! 뱅슛 들어갔습니다. 골밑 성공! 박준식이 배민수의 2대2 플레이 왼손 올려놓네요. 네. 예, 지금도 이제 매각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왼손 올려놓네요. 두 점을 더합니다. 돌면서 두 점을 더합니다. 역시 죽지 않은 득점력. 배민수. 득점을 올리면서 더블 스코어가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. 빙글 돌면서 임준 반패스 심건 들어갑니다. 심건 선수 커팅 플레이도 좋았고 네. 왼손 슛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. 예, 7분 이제 4쿼터 마지막 경기를 뭐 이기든 지든 아이들이 좋으면 좋겠고요. 그런 상황 속에서 부상 반드시 없길 바랍니다. 예. 직접 올라가면서 또 한 번에 엔드원을 가져왔습니다. 직접 올라가면서 또 한 번에 엔드원을 가져왔습니다. 1위 전자랜드 17 임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어허 이렇게 또 한 번에 엔드원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은 모르는데요. 임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어허 이렇게 또 한 번에 엔드원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은 모르는데요. 네 안쪽 들어갑니다. 올려놓습니다. 최재형 선수와 여유도 있고 패스 센싱이 대단합니다. 네. 공격권은 여전히 갖고 있고요. 골밑에서 득점합니다. 강민재의 득점. 자 매각 들어갔습니다. 신건. 예. 전자랜드는 신건 선수가 들어와주면서 강민재 득점 성공. 아쿼터 김준석 아 득점도 공격을 굉장히 빠르게 중국에서는 확실하게 앞선 걸로 예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준석의 득점
자, 이렇게 부서가 울리면서 두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. 모비스와 전자랜드의 U15 경기 최종 스코어 44대 33으로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예, 모비스